안녕하세요. 단 드로잉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을이 무르익어 가네요. 단풍도 점점 깊어집니다. 가을이 지나 겨울이 곧 오겠죠. 오늘 그리려는 그림은 겨울 눈 오는 풍경입니다. 계절을 앞질러 가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레이 마카에 대한 이야기 하려 보니, 그래서 무채색 그림을 그리려다 보니 선택된 그림이 겨울 그림이 되었어요. 오늘 그리려는 그림은 분당의 탄천과 비슷한 분위기를 가진 프랑스 밤거리입니다. 눈이 내리고 있는 풍경이에요. 펜과 마카를 사용하여 글루미한 분위기를 한껏 내보려 합니다. 마지막에 눈이 내리는 모습은 화이트 젤펜을 사용할 겁니다. 펜은 마이크론 블랙펜 01이고 마카는 이번에 새로 구입한 토너 그레이를 사용하였습니다. 우선 펜으로 전체적인 스케치를 해줄 거예요. 밤이라서 위에 놓인 건물들을 대체적으로 어둡게 해칭을 해줄 거예요. 이 그림은 오래전에 그려서 인스타에 올렸던 그림인데 다시 그려보았습니다. 다시 그린다는 것이 거의 없는 일인데 마카로 분위기를 낸 그림이라서 다시 그려보며 여러분에게 마카 설명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선택했습니다. 앞에서 잠깐 보여드렸었는데요. 전에 그렸던 그림은 웜 그레이로 그렸어요. 이번에는 토너 그레이로 그릴 겁니다. 분위기가 많이 달라서 완성하고 나서 두 그림을 비교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마카에 대하여 궁금하시다고 물어들어 오셔서 이렇게 이번 영상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코픽 마카와 많이 사용하시는 신한 마카에 대하여 말씀드릴게요. 코픽에는 네 가지 그레이 종류가 있어요. 웜 그레이, 뉴트럴, 토너, 쿨 그레이. 이렇게 네 가지예요. 사진 보시면 어떤 색감인지 느껴지시죠? 단계는 각각 웜과 쿨은 12단계, 뉴트럴과 토너는 11단계가 있습니다. 쿨과 웜이 한 단계 더 있는 것은 가장 여린 단계로 한 단계가 더 있어서예요. 다른 것은 사용해 봤는데 토너 그레이는 이번에 처음 사용해 보는 거예요. 뉴트럴과 웜의 중간색 정도 됩니다. 코픽 마카 이야기 더 할게요. 마카의 종류는 닙의 종류에 따라서 클래식, 스케치, 차오, 와이드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이들은 모두 양쪽으로 두 가지의 닙이 있습니다. 이 사진 보시면 네 가지의 차이를 보실 수 있어요. 클래식 마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마카입니다. 스케치 마카는 클래식보다 붓펜같이 부드럽게 쓰여지는 블러시 닙이 있고 반대쪽 사각지 닙은 클래식보다 작아요. 차오는 스케치 닙과 동일한데요. 용량이 작아서 초보자용으로 저 가격용으로 나온 거예요. 와이드 닙은 넓은 거지요. 일반적이지는 않아요. 코픽은 잉크만 따로 구매할 수 있어서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닙까지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에요. 길게 보면 코픽이 비싼 것이 아닐 수 있어요. 물론 많이 사용한다면 말이죠. 신한 제품은 코픽에 비해 가격이 부담이 없어요. 코픽은 4-5천원 정도, 신한은 3-4천원, 알파는 2-3천원이에요. 신화는 잉크 리필이나 닙 교환이 없는 대신 가격이 좋아서 많이 사용합니다. 신한 스케치 브러쉬 닙은 코픽보다는 덜 부드러운 느낌인데 그래도 브러쉬 닙은 신한 것도 좋아요. 어떤 분은 신한이 번짐이 조금 적은 것 같다고 좋아하시기도 하고 또 덜 부드러운 느낌이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각자에게 맞는 거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신한에서는 쿨 그레이, 웜 그레이 두 가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브러쉬 닙의 최고의 장점은 그림 그릴 때 경계선을 부드럽게 잡아주어서 좋습니다.
모든 메이커에서 칼라는 무진장 많은 색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좋아하는 색 계열로 몇 가지 구입하셔서 칼라로 그려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제가 그레이 마카를 좋아하다 보니 마카를 처음 사용해 보시는 분이라면 같은 계열 그레이 3단계 정도 사셔서 그려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웜 그레이 2, 4, 6단계 이렇게요. 다른 계열 그레이를 사면 서로 매칭이 어색해질 수 있거든요. 사는 곳에서 그어보시고 살 수 있으니까 그어보시고 마음에 드는 걸로 선택하시면 돼요. 펜 스케치하고 나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스스 그어보세요. 저도 어디서 배운 건 아니고요. 펜과 매칭하면 분위기 좋을 것 같아서 시작해 봤는데요. 명언 표현에도 좋고 또 새로운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레이 컬러도 참 예쁘고 세련돼서 더 그렇게 된 거겠죠. 마카의 매력은 간편함도 있어요. 다양한 그레이를 물감으로 만들어서 그린다면 더 풍부한 색으로 표현해낼 수 있겠지만 마카는 그런 물감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생략해줘서 사용하게 되는 것도 같습니다. 제가 물감으로도 눈 오는 밤거리를 그려봤는데요. 사실 마카와는 차별화된 물감의 깊고 풍부한 맛은 확실히 있어요. 그래도 마카의 다양한 색과 단계는 어느 정도 커버를 많이 해주기도 하고요. 비교할 수 없는 재료에 각자의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카 사용할 때 주의할 점 말씀드릴게요. 마카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첫 번째로 마카는 번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려는 부분보다 살짝 안쪽으로 그어주면 좋아요. 그래야 그리려는 부분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종이 뒷면에 배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실 때 종이 뒷면에 다른 무언가를 대고 그리시면 좋습니다. 스케치북에 그리실 때 그냥 그리시면 뒷면에 베어놔서 뒷종이를 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카 종이에 대한 건데요. 마카 전용지를 따로 팔아요. 특수 코팅 처리가 되어 있어서 뒤에 배임이 없고 번짐도 덜하고 색감도 훨씬 선명합니다. 그람수에 따라서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종이는 저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디자인 전문으로 그리는 게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추천 종이는 켄트지나 수채화 종이가 느낌이 좋습니다. 이런 종이의 느낌이 저는 좋더라고요. 마카 사용 방법은 수채화와 비슷하게 하시면 됩니다. 여린 색부터 칠해가는 게 좋아요. 진한 색 먼저 칠하시면 연한 색 마카잎에 진한 색이 묻어나기도 하고 연한 색을 나중에 칠하게 될 때 번짐도 생겨요. 그라데이션 효과 내실 때도 연한 색부터 차차 칠해가시는 게 좋습니다. 미술 재료는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한 재료들을 가끔 도전해보세요. 다른 낯선 그림 분야를 새로 도전해보시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현재 그리고 있는 분야의 그림에 기본 재료로만 하지 말고 다른 분야의 재료들도 매칭해보면 좀 더 재미있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림에 더 좋은 결과나 색다른 경험인 거죠. 꼭 좋은 결과가 아니더라도요. 우리 그림쟁이들은 결과도 큰 의미가 있지만 계속 그리는 저 자신을 깨달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결과보다 과정이 더 큰 것이 아닐까. 계속 그리니까요. 그걸 안 그리면 뭐 어찌 될 것도 없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며 계속 그냥 그리더라고요. 그림과 관련된 것을 하려고 하더군요. 사람들과 모여 가르치기도 하고 함께 어반 스케치도 나가고 SNS도 하고요. 그림첩은 수북히 쌓여가는데 잘 그린 그림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걸 보며 항상 가슴이 뻐근해져 옵니다. 잘 모르겠어요. 왜 그리는지, 왜 그리는 것이 좋은지를요. Why? 라는 질문은 뭔가 삶에 적합한 질문 같지 않아요? 살아가면서 왜? 라는 질문에 답을 통쾌하게 한 적이 없어요. 왜 사랑하니?
왜 그림을 그려? 왜 그렇게까지 했어? 모두 답이 없어요. 가까스로 찾은 답은 가슴이 원하니까입니다. 원한다는 거죠. 나를 다시 정면으로 바라봐 보세요. 거울을 보고 대화를 해보세요. 아마 거기에 내가 있을 겁니다. 이야기가 새로운 재료 써보자는 이야기 하다가 이렇게 흘렀습니다. 오늘도 단드로잉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